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여러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저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래서 이제 저이 프로덕트 라인의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세계 표준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제 프로덕트 라인, 프로덕트 패밀리, 또 SSPL 이걸 다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의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폴 클레멘츠하고 린다 노스롭, 이두 사람이 2001년에 이 프로덕트 라인의 텍스트북을 제일 처음으로 썼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금도 저폴 클레멘츠는 제 팀에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프로덕트 패밀리는 그팀 심슨인데요. 이 사람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하드웨어 쪽에도 이 프로덕트 라인 개념, 프로덕트 패밀리 개념, 또 소프트 플랫폼 개념, 이거는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의를 같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제가 ISO, IEC의 소프트 플랫폼을 만드는 세계 표준 제정을 하는 거에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앞에 사람들이 했었던 것보다 조금 길게 이 품질, 생산성, 타임 투 마켓 이런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플랫폼으로 정의를 해서 요새 이제 세계 표준으로 쓰고 있는 그런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1995년에 송수대교 끊어진 거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저건 저 토목공학의 이 문제점이었다고 볼수 있죠. 이게 사실 저 다리가 저렇게 끊어질 확률이 되는 거는 이 다리 100만 개 중에서 하나 끊어질 정도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거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끊어진 거죠, 저게. 성수대교가. 그 다음에는 백화점이 무너졌죠. 저 이제 건축공학, 저 공학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500명이나 될 정도로 심각한 사고가 났었는데, 저런 백화점이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사고도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봐야죠. 그렇게 그 세계 뉴스에서 본 적이 거의 없죠. 이 정도가 이제 그 공학이, 그러니까 앞에 그 토막공학도 그렇고, 건축공학도 그렇고, 다른 모든 공학들이 상당히 그이 디시플린을 가지고, 솔리드한 바탕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은 아주 한심한 동네죠. 이름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리 끊어지는 확률이 제일 오른쪽에, 20%, 30%, 40%의 다리가 끊어져 내리고,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인 거죠. 현재까지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민스러우니까, 미국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주로 초창기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로 무기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에 소련을 앞서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계속 말썽을 부리니까, 그때 소프트웨어 성공률이 10% 정도 됐었습니다. 그 소프트 프로젝트 성공률이. 그래서 그걸 이제 IBM에서 IBM OS를 만들었던 그 Watch Humphrey를 카네기 멜론의 SEI에다가 모셔다가 저 강기철 교수님이 그 SEI의 저 연구원으로 저 활약을 꽤 오랫동안 하셨죠. 거기서 그 Watch Humphrey가 10% 되는 그런 성공률에서 이걸 쭉 올려간 겁니다. 여기 16%. 왓츠 험프리가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잣집 방에도 3년은 간다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증가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선 겁니다. 요새는
저 스탠디시 그룹에서 이 통계 자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 다른 공학에 비해서 상당히 그 이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활약하실 무대가 아주 엄청나게 넓다. 그건 이제 또 상당히 좋은 기회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미국 그 국방송에서 스타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1975년에. 스타스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포 어댑터블 앤 릴라이어블 시스템스. 그래서 그 머리 글자로 스타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잉사하고 락히드 마틴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 이 테크놀로지 베이스의 키워드들을 보시면은 프로세스, 메소드, 툴, 리유즈, 아키텍처, 프로덕트 라인, 매트릭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바이런먼트 키워드들이 1975년에 이미 스타스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키워드들이 정의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년 동안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데 무기 쪽으로 발전을 시켜왔는데 유럽에서 이걸 들여다보고서 아 저거다, 유럽의 미래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저 기술을 훔쳐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은 무기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나토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방위를 다 해주니까 유럽은 이걸 갖다가 산업계에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ITE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단순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IT for European Advancement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8년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ITEA를 완을 8년을 했는데 해봤더니 이게 대박이에요. 그래서 ITA2를 하고 또 8년을 하고 ITA3를 작년까지 8년을 하고 작년부터 또 시작을 했습니다. ITA4를. 그런데 전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발표를 다 했어요. ITA1 때는. 그래서 그 페이퍼가 수백 개가 됩니다. 저걸 제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2부터는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의 전략적인 자산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절대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죠. 그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덕트 라인 아무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건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앞서버린 겁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 이 잠수함 뭐 사방에서 미국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저 이 ITA의 아홉 번째 프로젝트가 오토사 프로젝트입니다. 오토모티브 오픈 시스템스 아키텍처죠. 그래서 요새는 저거 모르면은 자동차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소프트 플랫폼이 제조업의 코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저 ITA를 해오는 동안에 26년 동안 5만 5천 명의 매니어를 동원해가지고 92억 유로, 한 12조 원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만큼을 투입해서 발전시켜온 게 소프트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오토사가 그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똑같이 쓰면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그 길을 열어놓은 게 요겁니다. 요 컴포넌트 속에다가 자기들 프로프라이어터리한 그 기술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공동으로 써도 된다, 플랫폼으로. 그게 이제 오토사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폭스바겐 회장인데요. 지금도 회장 맡고 있죠. 저 사람이 2019년에 선언을 한 게 자동차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그 경쟁력도 90%가
자동차 전체의 경쟁력의 90%는 소프트 플랫폼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독일에서 여러분들 인더스트리 4.0 잘 아시죠? 인더스트리 4.0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조업이 저 MIS 하는 게 인더스트리 4.0에 이렇게 큰 착각을 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인더스트리 4.0은 바로 소프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 소프트 플랫폼이지만 앞으로 독일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이 인더스트리 4.0인 겁니다. 이 전략을 만들 때 독일 정부가 만들었는데요. 독일은 이 교육부하고 과기부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책만 수립하고 여기에 이 멤버들은 90%가 전부 소프트 플랫폼 엔지니어들입니다. 보시는 대로 보시 사람, 그 다음에 지멘스 사람, SAP 사람, AI 하는 사람, 보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9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든 게 인더스트리 4.0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착각을 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그 유럽의 전 국가가 그 2, 3년 만에 다 따라가가지고 그 유럽 전체가 지금 인더스트리 4.0을 지금 그 매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를 장사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저 클라우스 저 시밥이라는 양반인데요. 저 양반은 1971년부터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를 만들어서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5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그 인더스트리 4.0에다가 포장만 싹 바꿔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더 헷갈린 상태로 들어가진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이 사람이 이제 포장을 씌울 때 생물학, 디지털, 물리학 이렇게 해서 생활, 경제, 문화, 사회활동, 정치활동 이렇게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미래에 대한 무슨 이상한 그 청사진으로 전부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게 소프트 플랫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코어 기술하고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증강현실, 블록체인, 로보틱스, IoT, 3D 프린팅 여기 저 이 생물학 분야에 유전공학의 유전자 가위 하나 빼놓고는 기술들이 다 IT 기술들이죠. 포장만 이 사람이 싹 바꿔가지고 아마 이거 책 팔아서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저 클라우스 시밥이.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제 그럴듯하게 썼지만 내용은 그게 바로 소프트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래의 경쟁력이 유럽은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토막이 바로 그 소프트 엔지니어링 소프트 플랫폼이고 이 가운데 토막에다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요새 세이프티가 자동차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죠. 세이프티가. 세이프티. 그다음에 버츄얼라이제이션, 빅데이터,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 복잡계를 앞으로는 다루어 나가야 되죠.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IoT. 이게 AI죠. 말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게 멀티코어. 그래서 이 소프트 플랫폼을 가지고 여기 적용하는 분야들을 보세요. 환경 분야, 농업 분야, 건강 의료 분야, 제조 분야, 이 물류 분야, 그다음에 그 인터넷 분야, 스마트 시티, 에너지 분야 전체에다 다 쓰이는 전체에 다 쓰일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플랫폼이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도 이걸 계속 진행 중입니다. ITA4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2030년까지는 저거를 성공을 시키겠다. 더 저 이 퀄리티를 확 올리겠다 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서 한국도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1995년부터 이제 그런 걸 낌새를 채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2003년에 이걸 제가 보니까 그 세계 표준이 저 선진국들에서 아직 거기까지 안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직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대기업들이고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중소기업이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정부 출연기관이고 그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한 6개월 정도 그 워크숍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자료를 한 800페이지 되는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같이 이제 적용해 나가는 거를 준비를 해 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제가 그 제 임기가 2026년까지는 일단 지금 임기가 잡혀 있고요. 제가 건강이 허락하면은 아까 그 저 이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미트가 한 50년 한 것처럼 저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50년 정도는 좀 여기서 독재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계 표준을 제정하는 그 전문 그룹에는 한 나라에서 그 적게는 한 명, 많게는 다섯 명 그렇게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 지금 제 그룹에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는 그룹에 7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을 헛디디면은 꼭 뺏어가려고 와서 이제 쫙 그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그 재밌는 회사들이 많죠. 이게 지금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좀 읽어 주실래요? 예, 크게. 여기 파란 글씨는 여기 어디죠? 카네기 멜론, CMU네. 그 다음 거는 IEEE. 예. 그 다음 거는 마이러라고 저 미국의 육군 소프트웨어 연구소예요. 마이러 친구. 그 다음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그 다음 엔젤 포인트. 그 다음 리스트. 저게 저기도 되게 센 조직이에요, 미국의 리스트도. 그 다음에 네이비. 미국의 해군. 그 다음 네, 라저스. 요건 저 미국의 육군이에요. 저 밀리터리, 저 이메일이. 요거는? 시스코. 시스코. 아시고. 요건? 코비드. 요거는? LMC. LMCS라는 거는 락히드 마틴이에요. 벨 사우스. 벨 사우스. 그 다음? 빅레버. 예. 빅레버. 그 아까 그 저, 이거 프로덕트 라인 그 텍스트북을 제일 처음 썼던 사람이 폴 클레멘츠라고 그랬죠. 바로 이 사람이 그 저 폴 클레멘츠입니다. 그 제 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그 소프트 플랫폼이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장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계속 리드를 해나가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계 표준을 제가 16개를 만들었고, 두 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만든 게 이제 그 요구공학, 그 아키텍처, 그 구현, 테스팅, 뭐,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오거나이제이션 매니지먼트, 그 다음 가변성 관리,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테크니컬 프로그, 트랜지션 매니지먼트, 형상관리, 측정, 이 측정하고 이 성숙도 모델하고 이건 현재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게 진행 중에 그 성숙도하고 텍스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피처 쪽도 완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만드는데 이지은 교수 어디 계세요? 이지은 교수가 아주 1등 공신입니다. 이 저 세계 표준 좀 만들어 온데. 이게 이제 조물주의 비밀인데요. 그 지구상에 이 동물하고 식물의 가짓수가 한 천만 가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하고 사람하고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조물주는
나무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맺는 겁니다. 스트럭처도 같고, 이 영양가 이 공급하는 것도 똑같고, 예? 이 사람은 이제 숨을 쉬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거기에다가 숨 쉬어서 산소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거를 이제 온몸의 세포에다가 그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데, 식물은 이제 코도 안 달리고 입도 안 달렸으니까 이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걸 이제 햇빛하고 탄산가스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포도당을 가지고 영양 공급하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게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식물이 뿌리도 자라게 하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그 기능이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식물이나 이 동물이나. 거기다 바로 이제 사람이 그 혈액이 적혈구를 이제 날려가지고 저 헤모글로빈이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데, 식물은 염록소를 가지고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분자 구조식도 똑같은 거예요. 가운데만 사람은 헤모글로빈에 철이 들어있고, 우리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염록소는 그 가운데가 마그네슘인 겁니다. 우체하면 있는 거지 똑같잖아요, 생긴 게. 그죠? 이게 바로 우주도 또 이 모든 동식물도 다 플랫폼의 개념에 의해서 조물주가 만들어졌다. 우리 저 소프트웨어도 앞으로 이 플랫폼의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를 장악해 나가는 게 맞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IoT가 지금 이제 꽤 늘어나고 있죠. 이게 그, 아이고. 이게 이제 로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한 칸이 저게 뚝이 넓은 거죠. 이게 한 2035년, 37년 되면은 100조 개 무려. 지금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죠. 그 지구상의 인구가. 근데 이게 이제 계산하기 좋게 이제 이제 80억이니까 이제 100억 정도 된다고 치고, 100조 개의 IoT가 움직인다. 그때 IoT는 이제 사람에도 이제 여러 개 붙어 있지만 모든 물류에도 다 그 IoT가 붙어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전부 IoT가 붙어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로 가는 거에 우리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제대로 공헌을 해야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ISIC에서 지금 떠오르는 기술들을 정리한 게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인텔리전트 컴퓨팅, 그린텍, AI 엔지니어링,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5G를 지나서 이제 6G, 이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컴퓨팅, AI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 기술들을 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 기술들을 같이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을 활약을 많이 하시려면 이렇게 소프트 공학의 케이퍼빌리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재들, 또 그 소프트 플랫폼, IoT, 인공지능,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후에는 상당히 달라질 테니까 그걸 위한 그 소프트 공학,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